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동서화합 미래위원회 가평군 본부장을 맡고 있는 상면의 유재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입춘도 지나고 오늘이 대동강 강물이 녹는다는 도무의 시작을 알리는 우수입니다. 자연은 추운 겨울을 지나 우리 곁에 왔는데 우리 마음에는 봄이 왔습니까? 안 나갑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어느 식당에 갔더니 사장님께서 장사가 안 된다고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돼서 유학을 가야 될지 대학원에 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 사는 조카가 전화 왔습니다.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장사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집값은 폭등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꿔야 됩니다. 지혜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원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나라 꼴이 어떻습니까? 기회는 오직 뿜빠들이고 가정은 그들끼리 다 쳐먹고 결과는 정의가 아니라 정으로 돌쩡을 묵혀서 그들끼리 다 쳐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정권을 5년을 더 맡기시겠습니까? 정권 교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과 사범의 대장동 사건, 성남의 부시, 도덕성 문제, 그 밖에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수없이 많은 사람입니다. 김혜경은 어떤 사람입니까? 법인카드를 사기카드듯이 마구 썼습니다. 어제 보도된 내용 보셨습니까? 이재명, 김혜경 사는 옆집에 경기주택공사 합숙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초밥 10인분 누가 먹을 것 같겠습니까? 들으셨습니까? 공무원 B씨와 A씨가 하는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공무원 5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밥 15인분을 주문해달라고. 7급 공무원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초밥을 너무 좋아하시나 보다고. 10인분을 누가 다 먹냐고. 그러니까 5급 공무원이 뭐라고 합니까? 기생충이 있나 보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생충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사는 옆에 도시공사 직원들의 합숙소가 그 기생충의 집합소 아니겠습니까? 이런 적과사범 이재명 그리고 국민 결사에 마구 쓰는 김혜경이를 청와대로 보낼 수 있습니까? 검찰총장 잘하고 있는 윤석열 현 정부에 탈된다고 쫓아냈습니다. 이제 장사, 취직, 직감 포장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기회의원 윤석열만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3월 9일 반드시 투표해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우리 세상을 대체자 옵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 한 번 외치고 이 자리를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하면은 여러분들은 윤석열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감사합니다, 여러분.